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오늘 네. 은행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얼마나 연관성을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 증시가 안 좋거든요. 홍콩 증시라든지 홍콩 H 뭐 중국 증시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준 거의 최저치 언저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 증시하고는 반대의 모습이죠. 약간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하지만 또 부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이 이머징 마켓 자금에서 상당 그 상위권에 놓여 있죠. 근데 이 자금이 이제 빠지게 된다라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인도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나머지 이제 다른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수급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수 않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이후가 이제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할 것이고 뭐 특별하게 뭐 나쁜 소식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남은 이제 2주 기간 그리고 뭐 1월 초까지 뭐 완만한 상승세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이 그동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은행 연합이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자 일정 부분을 뭐 1인당 최대 뭐 150만 원까지인가요? 뭐 탕가 좀 줄여줄 수 있는 뭐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 뉴스의 댓글이라든지 반응을 보면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할 정도인 것을 본다라면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작년 초에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행동주의 펀드 쪽으로 해서 좀 배당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뭐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은행 금융주지사들 본다라면 뭐 배당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자사주도 뭐 웨이브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금융지주사 저는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배당이 많은 기업 기업은행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되게 좋습니다. 뭐 폭등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뭐 다른 은행주들 다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배당 투자 및 지금 저평가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신한지주와 의리금융지주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자, 해상풍력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제 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개인적으로 CSU인데 SK 옥션플랜트, 이제 사명이 상강 에멘트에서 바뀌었었죠. 이 두 종목이 좀 눈에 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9월달 이후에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낙폭이 컸었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12월 달 거의 뭐 100%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10월 달부터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고 이제 동결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이제 2024년도에 언제 이제 인하를 하느냐
뭐 파리 비에커먼 같은 경우는 뭐 3월 달로 얘기를 하던데 뭐 3월 달이 됐던 뭐 9월 달이 됐던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각광받는 섹터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도 마찬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금리 부담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제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금리가 높게 되면은 해상 플랜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거를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도 부담이 되겠지만은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이 고금리 부담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투자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해상 풍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보도라든지 리포트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해상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변화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가는 건 둘째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뭐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그리고 신호가 나왔다 좀 판단이 들다 보니까 오늘 해상 풍경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해상 풍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풍경 대비 비용이 2.5배 정도 우위에 있다는 점 참고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글로벌 풍력 발전 연간 설치량이 103기가 어트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상 역대 최고치인데 내년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115 기가와트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서 이 최고치가 계속 갱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시장에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뭐 CS윈드라든지 그리고 SK옵션플랜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풍력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공고를 통해가지고 이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겁니다. 해가지고 총 1.9기가와트, 육상이 400메가와트, 그리고 해상이 1.5기가와트 정도 이제 용량 계약이 발표가 된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풍력 발전이 어쨌든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풍력 발전이 늘어나는 것들이 결국 풍력 관련주에 좀 호재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CS윈드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2,672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올해 대비 75% 정도 성장 예상이 되고 그리고 SK옵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내년 예상 영업이 92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대비 한 17% 정도 성장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근데 이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아닌데 결국 중요한 건 시장에서 해상 풍력을 주목을 하느냐 안 하냐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고금리 완화라는 부분들 뭐 해상 풍력 시장 확대 이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고금리 부담 완화했던 수혜주로서 풍력이 일단 픽이 됐다는 점이고 이런 반전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CS윈드라든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래입니다. 가지고 계신 노래고 신규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나마 뭐 CS윈드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한 6만 5천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선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해상풍력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해상풍력주 내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CS윈드와 SK옵션플랜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저는 넥스트칩을 선정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쪽은 뭐 그 안에서 어떤 섹터든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강했었던 게 이제 뭐 HBM, 뭐 DDR5가 11월 초부터 11월 말 정도까지 강했고요. 그 다음에 강한 섹터가 차량 자율주행,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이 강했는데 지금은 온디바이스 AI만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자율주행도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2주 정도 옆으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한국 팹리스 1세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를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차세대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관련돼서 어떤 매출 성장인 것인데 그 자율주행 핵심인 카메라 ISP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그 CES 1월 달에 행사가 좀 있죠. 1월 달 큰 행사가 JP 모건 헬스케어하고 CES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를 주목을 하는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차량 자율주행 시장도 성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 자율주행을 가려면은 뭐 위성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전히 인프라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죠. 본인의 차량은 그런 것이 세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들이 그런 게 세팅이 안 돼 있다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차량용하고 접목을 시키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된다라면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 혹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은 아직 크게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주가도 최근에 보면 고점대에서 가파른 조정이 아니라 그냥 횡보 정도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라는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다른 비슷한 기업들 뭐 텔레치스가 됐든 뭐 에이테크노 솔루션이 됐든 뭘로 됐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었는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점 언저리에서 좀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 2만 1000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7,000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낮은 짧은 손절가로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주행 팸리스업체 넥스트칩 관심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만 1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오늘 보령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하나는 이미 뉴스가 좀 나온 부분입니다. HK 이노엠 같은 경우는 국산 30호 이제 위식도 역류성 역류질환 신약인 K-CAB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 처방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판권을 그동안 종근당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보령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12월 11일 날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HK 이노엠이 보령을 픽한 이유가 이제 보령이 영업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출이 3천억에서 8천억대까지 점핑을 하시던 가던 성장 동력이 결국 영업력인데 거기에 좀 이제 큰 점수를 좀 준 게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력에 강점이 있는 보령을 파트너사로 낙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진행되고 낙점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판권을 가져오게 된다라면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캐파 성장이 되겠죠. 캐파 성장 측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매출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11일 날 주가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또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년에 좀 봐야 될 모멘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 비만 치료제 이제 판권도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마운자로라는 그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이제 내년까지 이제 국내 허가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를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운자로의 어떤 판권을 단독으로 가져갈지 공동 판매에 대할 부분 아직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국내 영업용 이 강한 제약사 흐름을 제약사들과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공동 판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이제 보령이라든지 종근당이 좀 이제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보령에 대한 점수가 좀 높게 나온 이유가 일단 이 그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트라는 이 치료제를 이미 이제 국내 판권을 현재 이 보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미 작년에 460억 정도 매출이었던 퍼포먼스를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아마 보령 쪽으로 이제 판권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좀 우세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종근당이 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약간은 보령이 좀 우세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좋은 관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판권 확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일단 보령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좀 추가 상승이 기대가 돼서 오늘은 이제 보령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1,15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보령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